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기쁘지만 좀 부담스럽고 걱정되기도 해요. 인터넷에 육아 정보는 넘치는데 어디에 가입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. 아이랑 집에서 놀아줄 때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남편도 육아에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.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. 첫째 아이가 둘째 생기고 나서 정서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요. 갑자기 안 부리던 애교도 부리고요. 아무래도 둘째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리고 아이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던데 애착 형성도 중요하다고 하고요. 근데 이런 교육은 어디서 봤죠? 또 육아하면서 생기는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혼내도 그때뿐이고요.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우리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도 궁금하고요. 아이가 성장하는 것에 따른 시기별 육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아이의 미래가 행복한 보육도시 이천이라면 아이 키우기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. 3살 양육의 기적 함께 만들어요.